가화만사성. 여러분,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글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오늘은 명절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고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없어요. 없고 이 그림도 저에게 온그 사연을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거든요. 언제부턴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거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달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 달마의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집신짝을 다 해고 여기 맨발로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낙과는 제가 해준 거예요. 이게 단재라고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걔가. 이 그림은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키도 크지 않아요. 정말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정말 가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달마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 친구가 달마를 그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창들 모임을 갈 때마다 저에게 똑같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저한테 꼭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죠. 왜 놀렸냐면 키도 작고 제가 키도 작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저에게 이 친구는 달마를 친구는 달마 그리는 이 친구는 어머니라고 저를 불렀어요.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영애야라고 부르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저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서 제가 딱 부르지도 말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연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어머니, 저는 달마를 제가 낙관을 만들 건데 이 낙관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머니 그림을 그리고 그려주고 싶어요. 달마 그림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필요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어머니 제일 먼저 그려드리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냥 농담을 하든 뭐를 하든 저는 그 친구를 진지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낙관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낙관을 제가 파다가 이 친구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달마를 그려갖고 왔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달마도 여러 종류를 그리는 거 같은데 그려갖고 왔는데 도저히 어머니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달라. 그냥 달라. 그냥 아무거나 달라. 그냥 달라. 그랬어요. 근데도 굳이고 아니래요.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께 아니라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제 조카가 이모, 이모, 그러면 그건 내가 가질게. 그래서 그거를 조카를 줬고 낙관은 찍지 않았어요. 낙관은 찍지 않고 그 그림을 조카에게 줬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거는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받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나에게 엄마라 그러고 친구들은 전부 다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친구처럼 저를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친구들은 저를 대했는데 이 친구만큼은 저한테 꼭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너는 왜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니? 나 정말 창피하고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이 친구가 저를 아주 큰 사람으로, 어머니 같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 그리고, 어머니라고. 정말 작고 조그맣지만, 어머니는 다르다고.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고. 계속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매일 이렇게 저녁에 제가 이거를 이 친구가 해주고 나서 저는 계속 이거를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이 글을 받았을 때 저희 오빠와 언니와 저희 엄마 저희 그런 그 친정집하고의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왜냐면 막그 엄마로 인해서 왜냐면 올케 언니는 올케 언니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종교가 달랐어요. 엄마는 불교셨고 새 언니는 기독교였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찾고 계셨고 언니는 노래를 기독교 노래를 부르면서 언니가 피아노를 치고 막 그러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두 분들이 아 종교 같고 근데 종교를 엄마가 그 종교를 올케 언니 종교를 싫어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종교는 엄마가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면 어떤 종교든 가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그 느낌이 종교적인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와만사성이라는 이 말이 저희 집에는 맞지 않았어요. 이 말이.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주 그 올케 언니랑 오빠랑 그런 게 뭔가가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런 거를 이제 큰 언니한테 얘기하고 이왕 언니는 또 그걸 듣고 속상해하고 그랬거든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런 그 관계가 고통스러웠으면 저희 엄마에게 정말 엄마에게 악담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악담을 하고, 우리 자식들 다 먼저 앞세우고, 큰언니 앞세우고 오빠 앞세우고 저 앞세우고 다이 세상 떠나게 하고 엄마 천년만년 살으라고 악담을 했어요 엄마한테
우리 집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엄마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너무나 이 과반사성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저에게 가끔 그래요. 네가 나에게 그 말을 한 거가 너무나 무서웠다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뭔가의 이 싸움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악역을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올케 언니랑 오빠한테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면서, 오빠 언니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는 전부 내가 책임질 테니, 그렇게 하고 엄마를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저희 집에는 많았어요. 엄청 과반사성이 진짜 너무 그리웠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리웠고,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언니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큰 언니한테. 언니, 언니는 큰 언니잖아. 큰 언니가 더 마음을 열어줘. 언니가 열어주고 오빠와 언니와 올케 언니와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언니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막내 동생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언니가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오빠랑 언니랑 저랑 만날 때 오랫동안 안본 세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어색했어요. 너무나 너무나 어색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어느 날 오빠하고 언니하고 남을 뜨더러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가 남을 뜨더러 산에를 갔어요. 산에를 갔는데 달의 순을 따고, 그런 달의 순을 따라가는데, 산에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등치가 있어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오빠가 발로다가, 누나 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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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올라와 하면서 언니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올리는데, 제가 뒤에서 너무나 행복해서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차츰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빠랑 언니랑 그렇게 둘이서 한발한발내발 밟고 올라와 누나, 내려올 때도 내발 밟고 내려와 누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때부터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언니는 모든 걸 양보했어요. 오빠에게도 양보했고, 저에게도 양보했고, 저를 업어 키우느냐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가면은 자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저희 언니는, 왕 언니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희 삼남매는요, 오늘도 쟤는 가서 조카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씩은
오빠가 밥 사줄게. 저도 또 오빠 밥 사줄게. 이렇게 불렀어요. 시간만 날 때면 저희는 밥 먹는 게, 밥 먹으면서 얼굴 바라보고 별말은 없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으로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요. 요즘은 저는 맨날 울어요. 여러분 때문에 울고,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해서 울고, 과화만사성에 저희는 이제 다 이 과화만사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아픈 큰 시련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삶은 이거였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준 거는 이거였어요. 왜그 친구가 저에게 엄마라고 얘기했고 그런 줄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저에게 엄마라고 불렀고 이 가엄한 사상을 왜 지어줬는지 이 과화만 사성이 우리 가족한테만 해달된 게 아니라 우리 29만 명의 유저를 저에게 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제가 부자 된다면 저는 너무 비겁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바꿨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집 같은 집들, 그 속에는 돈이 많이 엮였어요. 돈이 없어서 아프고,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29만 명이 되기 전에도 늘 아픈 사람들이 저에게 왔어요. 선생님, 뭐 먹어야 날까요? 왜 아팠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 아픈 사연을 얘기하면 정말 정말 그 힘듦은 말도 못하고 그 속에는 경제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너무 착하신 분들인데 좋은 분들인데 선한 분들인데 돈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가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몸에는 병이 들고 가진 거는 없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집에 오면 늘 저를 내려놓기 위해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한세상 이렇게 살다 갈 것을 왜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 친구에게 이걸 왜 친구에게 친구가 저에게 엄마라고 하면서 줬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개할까 후년에 공개할까 2025년도에 얘기할까 하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찍어놓고 올릴 수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성경책도 많이 주고 불경책도 많이 주지만 한 개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한 구절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필요한 분에게 드리기도 했고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이렇게 떠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29만 명 중에서 몇 분이 저와 함께 신패러다임의 기업도 만들어내고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을 저와 함께 할지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서 저는 그분들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은 풀 뜯어다가 장사한다고 욕도 많이 했고 그런 사연들이 5년 정도를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반찬을 없으면 풀 뜯어다가 장사하느냐. 네가 의사냐 약사냐.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예창권님이 그랬죠. 그 예창권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계속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외로운 길을 혼자 걸어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혼자 걸어왔는데 이제 그분을 우리 가족들이 알아주잖아요. 응원해주잖아요. 혼자 아니라고 함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창권님도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용기가 너무 대단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29만 명의 그 유저들을 그렇게 버리고 그 수익을 다 버리고 백옥생을 선택했느냐. 저는 지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재산인데 저는 사람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우주의 하늘에 뿌렸던 것, 종교가 없으니까 말했던 것 같아요. 어찌해야 저 아이의 1%의 능력을 제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1%의 능력을 제한테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들을 매일 접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의 진로에 무당처럼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는 이렇게 가면 참잘될것 같아. 왜?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럼,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학교 때 맨날 꼴찌 했단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됐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분한 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어 있는 분들 나오세요. 각자의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났고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홍익인간이고 홍익이념으로 태어났고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전 세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K뷰티, 여러분, 우리는 K뷰티로 갑니다, 배옥생은. K-POP, K-드라마, K-무비, K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제 예창권님 것도, 뭐라 그럴까요? 각양님의 K, 뭐라 그럴까, 민요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랬는지, 예창권님이 뭐라고 했는데, 예창권님이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배곡생에서 10만 명을 먼저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 10만 명과 함께 K뷰티로 전 세계를 함께 나갈 거라고, 그 일을 함께 할 거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회장님은 큰 이념을 가지셨거든요. 선대이장님의 이념을 그대로 받으셨고, 멘토가 아직도 정산 그 실업이었던 그 배곡생이 그 본사, 배곡생 본사의 아산 본사에 선대이장님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묘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묘소에서 선대회장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장님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100년이 간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기운을 얻고요. 여러분 때문에 더 책임감이 느껴지신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행복해지셔야 또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할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부모로 자라서. 우리 삼시세끼 먹는 게뭘 어려워요? 삼시세끼 해결할 거면 제가 먹여 살려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선한 부자가 되셔서 우리 기업들, 올바른 기업도 살려야 되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키워내는 사회적 대부가 돼서 큰 힘이 되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 자살률도 1이고 청소년 자살률도 1이고 왜 나쁜 건다 1일까요? 좋은 것도 1이고 나쁜 것도 1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어려워도 2023년 회장님과 함께 배곡생 반드시 대기업 가고요. 여러분들만 이념 놓지 않으시면 저와 함께 제손 놓지 않고 회장님 손 놓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가와만사성은 저절로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선하게 뿌리게 될 거예요. 선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는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살으니까 저절로 사라지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왜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친구가 이걸 줬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게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야? 얘는 무슨 이런 걸 나한테 줄까?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가 저에게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알겠고요. 여러분은 또 저와 똑같이 이 그림을 공유하니까 여러분도 사회적 부모고 여러분들도 어머니예요. 누구의? 사회적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여러분. 돈을 저는 언제부턴가 이 세상 돈이 제 돈이라는 걸 알았고요. 전부 제 돈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 억만금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한 푼이 없어도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이 재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재산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차비 없다면 차비 줄 것이고 밥이 먹고 싶다면 밥사 주실 거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실 거죠, 여러분. 올해는 우리 배곡생 10만 명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 친구는 정말 부자가 되면 나와 함께 선한 영향력으로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을 할 거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주변의 지인들은 꼭 반드시 욕을 먹더라도 강력하게 300 버려라. 나를 위해서 300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도 나는 안 되니? 나를 300 정도, 그 정도도 못 믿니?
이렇게 한번 하시고 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정말 공유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순간, 내일 이 세상을 떠나도 1도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1도. 그냥 부르면 우주가 자연이, 대자연이, 하늘이 부른다면 저는 갈 겁니다. 저는 아무 종교도 없다고 말했지만 모든 종교를 다그 종교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글귀든 주시면 저는 행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불교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행할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 그걸 행할 것이고, 어떤 종교의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이 세상에서 너희들 오손도손 잘 살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도 그냥 하나님만 믿다 오라고 그런 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절에 안 가고 교회 안 갔다고 하나님이 때려주시면 맞으면 되죠. 천당 안 가면 되죠. 지옥 가라면 지옥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를 제가 다 가져가라 그래도 갈게요, 여러분. 그게 뭘 두렵습니까, 전. 1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 죽음 두렵지 않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간, 이 행복하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하고요. 요즘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댓글 때문에 울고요. 또 백옥생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분 때문에 울립니다. 많은 곳에서 사기를 당하시고 아픔을 사기당하고 병까지 어르신 얻고 또 가정까지 파탄이 날 정도로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저랑 얘기하시고 용기를 못 냈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돌아다 봐주세요. 내 이웃이 지금 얼마나 힘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어떻게든지 300을 만들어 올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300에 300으로 정말 큰 끈이 돼서, 큰 돈이 돼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하다가, 요렇게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시세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도요, 여러분, 돈이 넘칠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돈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하게도 살지 말고 나쁘게도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면은요, 사기꾼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또 착하게 나쁘게 살면 우리 자식들이 잘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안 돼요. 바르게 살면요, 여러분. 바르게 사시면 정말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또 이렇게 뭐 이게 뭐냐, 무슨 사이비 종교냐, 진짜 사이비 종교인가 보다 해갖고 돌을 던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이거든요. 부메랑. 제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플이 여러분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악플 다는 분들도 끌어안고 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주가 자연이, 대자연이, 하늘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 이 선한 사람들,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을 해서 사회적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이분들에게 절대로 욕하지 마시고요. 안전먹거리 농사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농가들 절대로 욕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함께 갈 거고요. 설사 저는요, 여러분들 백옥생이 설마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만만분의 천만분의 만만분의 일이라도 잘못됐을 경우 여러분 저에게 전부 오세요. 제가 여러분 먹여 살릴게요, 여러분. 제가 먹여 살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식당을 하든 무엇을 팔아서든 정말 여러분 먹여 살릴게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우리 백옥 가족 여러분들, 김 선생 가족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29만 명 중에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때 한 톡방에는 150몇 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70여 분 되거든요. 이 170여 분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 회장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회장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한마디예요. 원금 손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원금 손실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몇 개월 만에 원금의 몇 배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몇 배를 주신다고. 그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들 또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런데 가셔서 공부하고 오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돈이 없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과 마음이 다 다쳐서 오기 때문에 그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잘못되고 그럴까봐 그러는 거지. 여러분 가서 뭐 100억 있는 사람 뭐 20억 잃고 30억 잃은 거 뭐 두렵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가요? 우리나라 안에 있겠죠, 여러분. 그게 어딘가에는 좋은 일에서 또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쓰고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저는 큰 공부를 하는 거기라,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이제 그만 공부하고 백옥생 오세요, 여러분. 뭐 아직도 공부가 더 필요하면 몇 군데 더 가셔서 뭐 여기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보시고 하셔서 돈을 잃어가면서 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잃으면 또 공부가 돼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고 나는 아직도 돈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정말 나는 돈이 없어, 진짜 300밖에 없어, 300도 못 만들겠어 하는 사람은 생명줄처럼 백옥생을 잡아야 됩니다. 동화줄처럼, 동화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백옥생을 잡아야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진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온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150명이 한 분씩만 또 해도 300명, 300명이 또 하면 또 600명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탈퇴가 돼요. 저한테서 우주가 떼놔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욕을 하든 배옥생을 욕을 하든 몰라요. 그런데 우주가 자연이 하늘이 그 사람을 밖으로 쳐요. 이 사람이 배옥생 가족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은 친다고요, 여러분. 밖으로 내친다고요, 배옥생 가족에서. 절대로 배옥생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대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주가 자연이 배옥생 회장님과 제가 바르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르게 가는 사람을 절대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저에 대한 불신, 배옥생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시면 우주가 자연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뒷전으로 몰아놔요. 배옥생에서 뺀다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빼지 않게 여러분 꼭 지킬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말, 우리 코찔찔이일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고파서 정말 물만 먹는 시절에 진짜 손바닥 맞이고 엉덩이 맞아가면서 그걸 가리킬 때 저는 솔직히 반항했어요, 마음속으로. 이씨, 이게 뭔데 외우라 그러는 거야? 머리 나쁜 나는 못 외우겠는데, 뭔 사명을 띠고 이게 무슨 말이야? 화가 났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도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이가 들면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구나. 이런 게 진짜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느끼고, 진짜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큰 사명이 있어요. 신패러다임의 새 마을 운동을 할 것이고요. 우리 회장님과 함께 글로벌로 나갈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행복주택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우리는 전 세계로 가서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들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게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 나라가 잘살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는 연구원이 돼서 만약에 저희가 뭐 이라크를 간다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을 간다든지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데를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우리는 모여서 연구를 할 거예요. 연구를 해서 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까? 먹을 거를 준다고 잘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가르쳐야 되겠죠.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걸 또 배옥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죠. 우리는 뒤에서 그걸 또 응원해주면서 우리는 부자잖아요. 그때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1억씩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뭐 5천만 원 내놓을 수 있고 뭐그 5천만 원에서 아마 몇 억씩 뭐 10억도 내놓는 사람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부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백옥생 가족 중에서도 김선생 가족들이 가장 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김선생 가족들은 김선생이 요걸 요때 팔으세요, 저때 팔으세요 할 때까지 안 팔을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녹음을 44분째 멈출 겁니다, 여러분. 44분째. 왜냐하면 백옥생이 올해 44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44분에서 이거를 멈출 겁니다. 이 화면을.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와만사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또 김선생과 함께 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그렇다고 해서 벙어리로 살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로 살라는 거 아니거든요. 탐욕을 벗어나 모든 걸 벗으라 그랬다고 해서 안 주지 않더라고요. 다 주더라고요. 더 주더라고요. 이렇게 살라고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더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제가 옆에 있고 회장님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화면을 이제 닫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땡겨볼까요? 이제 카운트 들어갈게요, 여러분.